긴급 속보입니다. 전 S대 교수 김경호 씨가 교수 지위 확인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재판장의 집을 찾아가 속공을 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이번 사건을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사법부에 대한 테러로 규정해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안녕하십니까, 박준입니다. 시작해봅시다. 활을 가져갔고 발사했죠. 우발적 발사입니다. 쐈고. 안 쐈어요. 안 쐈어요. 배에 꽂혔죠. 안 꽂혔습니다. 의사나 뭐 그런 사람들이 다 합작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요? 박봉준은 부러진 화살이 증거물이라고 진술했는데 검찰에선 멀쩡한 화살을 내놓았습니다. 둘 중 하나는 분명히 거짓말 아닙니까? 피고해, 말 끊지 마세요. 지인이 부러진 화살을 발견 못했다면 그 어디로 갔죠? 에? 전문가한테 좀 맡기세요 좀! 대한민국의 전문가가 어딨어요, 사기꾼 빼고. 순진한 다윗과 야만적인 골리앗의 싸움이야. 이건 독재입니다! 그 끝이 뭉툭하고 부러진 화살이 왜 없어졌는지를 밝히는 자료입니다. 불필요합니다.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. 다시 불러 재확인해야만 합니다. 채택하시기 바랍니다. 이미 기각했습니다. 이게 재판입니까? 경위, 저 사람 감치시키세요. 이게 재판입니까? 개판이지? 재판장 신지열 씨를 직무유기로 고발합니다. 세게 나올 겁니다. 우리도 세게 나가야죠.